저희가 지금 량진이 전과 맛집의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존경스럽고요. 정말 너무 이제 아랫사람이지만 이렇게 존경스럽다. 이거는 진짜 정말 배울 점이 많다는 소리예요. 아, 배워야 되겠구나, 나도.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분발할 수 있겠구나. 이런 에너지를 또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기도 키우고 있고, 애기를 키운 면에서는 저보다 또 선배님입니다. 남조선으로 도망온지도 꽤 오래됐고요. 그래도 네, 아니 남조선이 아니고 남조선이 아니고 그거야. 네. 북조선에서 도망 나간지도 꽤 오래됐고요. 네. 그것부터가 그냥 선배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노하우, 삶의 노하우가 얼마나 기름지고 찰지고 많겠습니까? 그런 거죠. 네. 후배님한테 살짝 전수 좀 해주시라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냥 저는 그냥 잘 먹고 그냥 잘 싸고 그냥 긍정적으로 모든 걸 다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그거 나 이미 잘하고 있는데 다른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그거면은 잘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란 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막,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진짜 북한에서도 겪었고, 중국에서도 7년이란 진짜 시간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진짜 솔직히 제가, 너무 이렇게 원망을 많이 했어요. 좀, 저희 그 엄마가 팔려가가지고 또 짧게 얘기할게요. 엄마가 팔려가가지고 그 좀 사이코패스 좀 그런 분한테 팔려가가지고 분 아니죠. 그런 사람한테 팔려가가지고요. 어떻거나 그런 사람한테 다시 저도 같이 또 들어가서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노예처럼요. 내가 너희들 돈 주고 샀으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죽여도 너희들은 모른다. 왜? 신분이 없으니까 내가 널 죽여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안 복종해야 된다. 들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여도 모른다니까. 그런 말을 그냥 밥 먹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 량진이 그때 15살이었어요. 내가 이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은 그러니까 죽어도 누구도 모르겠구나. 죽어도 모르겠구나. 내가 어떻게 탈북을 했는데. 그래서 량진이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 말을 그러니까 죽으라면 죽음 신유까지 내고 해란 대를 해야 되겠구나. 항상 긍정적 마인드 웃으면서 싫다 이런 소리 해본 적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일단은 무조건 들었었고 그때 생각한 게 내가 중국말을 빨리 배워가지고 탈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1년 만에 중국말을 그냥 갖다 혼자서 마스터를 했고 네. 중국어를요, 제가 지금 중국어 말이 나와서 그런데 지니 씨가 제가 정말 북한 분들이 10년, 20년 살다가 여기로 오는 분들도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번 이제 중국어로 이제 말을 해봐서 10년 살아 되면 우리 베스트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한번 좀 이제 베테랑. 그래서 한번 내가, 대화를 했는데 이게 잭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해서 요 에미나의 동무가 나왔는데 아주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발음이 그렇게 정확하고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공부를 좀 제일 싫어해요. 근데 싫어하는데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부를 그 중국어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매일 진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TV 봤어요. 책을 읽고 내가 알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쓰고 책에다 그냥 무조건 무슨 글인지 막 쓰고 TV를 보면은 이게 화면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런 화면에서 그 사람이 말을 그러니까 그 화면과 그 사람의 말을 잘 새겨 들었던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화장실 가는데 뭐 다른 소리 하진 않을 거잖아요. 화장실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영상을 자주 보고 책을 또 자주 보고 무조건 썼어. 근데 1년 딱 돼가지고 이렇게 막그 아주머니들 막 지나가는데 뭐 아무개 그 남자 소리 그 남자랑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중국이란 이런 땅에서 내가 이제는 혼자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는 내가 철창이 없는 이런 감옥에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16살에 10월 달에 11월 달 그 사이에 혼자서 그 겨울 그 할빈 쪽에서 뛰쳐나왔어요. 할빈 어디 계셨댔어요? 할빈 흉년강 쪽이에요. 그래, 그때 너무 흉년강. 추운 게 뭐냐면은 왜냐면 내가 할빈에 있었거든. 물을 팍 부으면은 바로 알아요. 얼어붙어요. 알아요. 거기서 진짜 이렇게 그냥 여기 진짜 짧 여보다 좀 살짝 두꺼운 옷에 그런 옷을 입고 뛰쳐나왔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당장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 머리가 되게 길었어요. 머리를 파라가지고 얼마에 팔았어? 150원이요. 어머. 그때 딱 생각했던 게 돈이 날 구멍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미용실 가가지고
이게 머리 얼마 줄 수 있냐? 돈 줄 수 있는데까지 내 머리 다 잘라달라. 그랬더니 머리를 아주 그냥 개두덩기처럼 숭덩숭덩 잘라가지고 150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 시장 가가지고 시장 가면은 옷이 싸요. 그래요, 맞아요. 그쵸? 너무 싸지. 패딩 싸 입고, 손바지 싸 입고, 막 신발 사 신고. 따뜻하게. 따뜻하게. 어쨌건 따뜻해. 중국은 저 할빈 쪽에 흥룡화 쪽 굉장히 추워요. 아시죠? 알죠. 그래가지고 한 100원에 치 옷을 사 입고, 그 나머지 옷을 50원은 남겼어요. 살아가야 되니까. 일을 찾아가지고, 그때 식당 일 찾아가가지고, 그때부터 내 인생을 하나하나 또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제가 그 집에 뛰쳐나올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양아빠 그 사람을 꼭 진짜 죽여야 되겠다. 그만큼 진짜 엄청 미웠어요. 왜? 나한테 상처를 엄청 많이 줬으니까. 왜? 너희들은 죽여도 모르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어린 그렇게 그러니까 서슴없이 15살 어린 나이도 그런 말 진짜 계속 했었고. 그리고 내가 나가서 그러니까 저를 그냥 부려먹는 게 어디까지 부려먹냐면은 집안일 끝나면은 아빠, 동생, 누나, 형 나를 끌고 나를 다 일시켜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다른 데 가서 내가 그 뭐 콩 베어주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옥수수를 밝히고 돈 벌잖아. 그걸 중간에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찮아. 그럼 또 내가 또 나가서 일을 하면은 그 돈을 내가 혹시나 내 손에 돈을 들어오면은 그거를 혼자 절대 안 씁니다. 그 양아빠 뭐 담배 사주고 옆에 또 딸이 있었거든요. 그 아빠 딸이 있어요. 그 딸한테 뭐 먹을 거 사주고 그 먹을 거 마시는 거 사면 같이 나눠 먹어요. 네 밥 먹었는데 뭐 먹냐고. 어? 배고파? 왜 처먹어? 그리고 나 진짜 너무 이렇게 억울한 게 뭐냐면은 그 집에 딸이 있었는데 아빠가 제가 성격이 좀 그 괴백하다 보니까 딸이 그게 과일을 먹는데 내 앞에서 그 아빠 앞에서 절대 안 먹어. 아빠가 나가면은 일단은 시작하고 그 칼을 다 먹어버려. 그리고 들어와서 뭘 한 줄 아세요? 내가 다 먹었대. 그래. 아니 얘는 무슨 북한에서 와가지고 배가 거지들어 찼냐고. 웬 뭘 사면 남는 게 없고 뭘 사면 남는 게 없고 뭘 사면 남는 게 없고 미친냐고 이렇게 막 중국말로 욕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들었어요 그때 그 말을? 알아듣지. 우린 다른 나라 말 배울 때 뭐부터 먼저 배울까요? 눈치부터 배우지. 욕하는 걸 먼저 배워요. 그렇지. 눈치 배우고 그냥 창 올라가게. 이렇게 막 중국말을 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박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먹었어 했는데 안 믿어요. 그렇죠. 동생이 내보다 어린데 그 어린애가 다 먹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상상을 해도 내 자식이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 이렇게 억울해서 그 사람이 진짜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진짜 죽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한국에 올 때까지 진짜 한국에 와서까지 1년까지도 너무 그 사람 너무 미웠는데 딱 한국 와서 2년까지 그 살면서 그 사람이 용서가 되더라고요. 뭔 뜻인지 알아요?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양진이가 이 대한민국에 오는 날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만큼 중국에서 열심히 살지도 않았었을 거고, 그리고 또 양진이가 또 중국어를 또 이렇게 또 빨리 배울 수 있게 되게 하고, 또 양진이를 또 열심히 살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 나를 잘 대줬다면은, 중국에서는 저렇게 시집을 빨리 가요. 알죠? 맞아요. 20살 안에 여자들이 시집 다 가요. 가야 되고 또. 만약에 조금만 더 잘해줬더라면 그 사람이 나를 18살 때 아마 남자를 소개시켜가지고 양진이는 아마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집을 갔을 거예요. 그만큼 조금만 진짜 잘해줬어도 나는 그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한국에 와서까지 한 1년까지 너무너무 진짜 그 사람이 진짜 미웠고 진짜 죽이고 싶어 그랬는데 언젠가는 그 사람이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니까 내 인생도 많이 불행해지고 내 인생이 뭔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진짜 믿고 모든 게 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인다기보다는 조금 뭔가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자. 용서하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만큼 또 열심히 살았구나.
내가 또 용서하는 그 사람이 또 나를 악행 때문에 양진이가 또 이렇게 그만큼 또 열심히 살았고 또 한국까지 또 오게 됐고 또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함으로써 양진이 또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또그 사람 때문에 그 집에 또 뛰쳐나서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 또 대한민국에 또 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와서 2년 만에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됐고 감사한 거예요. 고마워. 네가 이렇게 나를 대해줘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 안 그랬더라면 나는 대한민국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그 사람은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이제는 너무 감사하는 거죠. 진짜 너무 감사해요. 오, 잘 들었습니다. 솔직 담백하고 진짜 감사해요, 좀 솔직히. 왼수가 이제 그 감사의 대상으로 바뀌는 뒤바뀌는 복수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부모님을 아주 잔인하게 복수하고 부모님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아니, 지금 지니 씨한테 들은 게 내가 지금 한편에 나를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걸 남한테 느꼈다는 게,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그런 걸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막, 이래가지고, 10년 뒤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 니들 앞에 나타나라 봐라. 이렇게 하고 사실은 뛰쳐나왔어요. 제가 집에서. 7년 전에.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중국에 가서 제가 1년 만에 아버지 엄마를 싹다 용서해버렸어요. 그 봄날에 눈석이 마냥 녹아내리더라고요. 뭐 때문에 녹았냐면 중국어를 진정으로 배우고 중국 노래를 부리고 중국의 그 노래를 그 무대에서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서 내가 거기서 다 용서가 되더라고. 그 거기서 그 느낀 게 되게 많았어요. 我想有个家, 이거不需要多大的地方 그런 노래를 부르고 그다음에 그 그게 혹시 무슨 뜻인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나는 이런 집이 있고 싶다. 그렇게 필요하지 그큰 집이 필요가 없다. 내가 정말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닥쳐왔을 때 나를, 그러니까 눈비를 가려줄 그런 작은 집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 집이 솔직히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뒤집어 쓰고 있는 뭐 아파트 빌라 그런 집의 내용이 아니고 가족이라는 내용이야, 이게 보니까. 그 반미천이라고 하는 반미천이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그 가수 이름이 반미천인데 그 여자가 그 바지만 입고 컨셉이 그거예요. 생전에 치마를 안 입었대, 그 여자가. 머리는 이제 커트머리 쇼컷을 하고. 그 여자 노래 들으면서 되게 이제 감명을 받았고 그다음에 오호 마마 주광리더 마마 엄마, 엄마. 어머님 등불에 비춰진 어머니의 모습은 나로 하여금 뭐 이런 내용의 노래들 근데 부모에 대한 노래가 중국 노래 좋은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양처야 당처 그 사람이 또 부른 노래가 있어요 真的想回家 파이페바흐마吃一口麻做的饭菜 이러는 노래가 있어 도쇼호이위야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엄마가 해주던 그 밥이 먹고 네, 밥 싶다는 먹고 싶다. 와, 난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아버지를 엄마를 내가 이렇게 용서하고 정말 고맙다 못해 지금 그래서 그리움의 상대로 되다 못해 그 사람들이 내 생활에 삶의 원동력이 돼서 그냥 악착 그 이상을 너무 벗어서서 사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진짜. 지니 씨 지금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사람들 근데 그건 저는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그게 너무 악착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잠을 안 재우고 거의 얼마나 악착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웃으면서 그러지만 옛날엔요 내 부모가 그렇다는 것을 남에게 까발리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나가서 내 부모 이렇다 하게 되면 지금도 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부모는 분명하게 그렇게 엄하기도 해야 되지만 하지만 나한테 좀더 부드러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 부드러웠다면 내가 그 집을 떠나지도 않았을 거야 저는 왜 10대 때그 집을 뛰쳐나올 생각을 못했는지 지금 대한민국처럼 모텔이나 호텔이나 밖에 나가서 잘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그 시설이 있고 이렇다면 이런 문화가 있고 하다면 아마 10대 때 저는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집을 나올 궁양을 단한 번도 못했어요. 쳐맞아도 욕을 쳐먹어도 그냥 굶어도 그 집밖에 잠잘 데가 없었고 그 집밖에 밥 먹을 데가 없었던 거예요. 왜? 제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지만 그걸 내 친구들 앞에서 나의 그 치부적인 것을 드러내놓기가 너무도 싫었던 거예요. 아, 나는 그냥 좋은 것만 보여줘야 됐구나,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지. 하지만 지금은 되돌아와가지고 그냥 저는 사람들한테 나도 이렇게 못난 구석도 있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비난이라던가 이런 걸 받은 적도 있고, 지금도 물론 비난은 썩어지게 많이 받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내 양심에, 내 삶에, 내 인생에 충실하게 살고, 정말 이걸 떳떳이 자식들한테까지 보여줄 수 있고,
아, 우리 부모님들이 나라는 자식한테는 이렇게 엄하게 했지만 세상 밖에 나를 내굴렸을 때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밑바탕을 너무 튼튼하게 다져줬기 때문에요. 아무리 이제 태풍이 불어도요. 흔들리지조차도 않더라고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들꽃이라는 그 이제 시, 유명한 시예요. 이게 한국 시인데 그걸 봤을 때 내가 딱 들은 게그 어렸을 때 피어날 때 꽃만 그렸을 때 너무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 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비행 청소년이요 뭐 이런 거 가출 소년이요 이런 거 나올 때요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폭행을 했기 때문에 어떻기 때문에 아동 학대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바르게 자라지고 꼬불꼬불하게 자란다 이건 거짓말 같아요 왜냐면 저는 나름대로 밖에 나와서는 보게 되면 어떻게 대차고 당차고 바르게 잘 자랐다 이런 말을 거의 많이 들었어요. 나한테 재수대다 전혀 싸가지야 요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나보다 다 못났더라고요. 내가 정확히 말하는데 그냥 전 그래요 그냥 나보다 잘 살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개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냥 당당하게. 그래서 거의 신경을 거의 안 쓰고요. 아 되게 핵공감을 했어요 지금. 너무 공감을 합니다 이 말에. 탈북을 한 계기는 어떻게 되죠? 네, 그냥 저는 그냥 단순하게 배고파서요. 그냥 아, 단순합니다. 배고파서. 아오, 오늘 이렇게 또 양진이 TV와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이 너무 고생도 많이 했고, 어려서부터. 그래서 내가 진짜 존경하는, 아,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뿌듯하고, 아, 정말. 내가 10대였다면 나는 뭘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돌이켜보게 한 친구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유튜브를 금방 시작을 했어요. 네, 활동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금방을 시작을 해서 많이 많이 사랑해주고 앞으로 100만 구독자, 1000만 구독자까지 가게끔 아유, 대박나게 우리 감사드립니다. 물질적인 거 말고요. 정신적 에너지를 팍팍 여러분의 말 한마디, 따뜻한 한마디면 저는 충분합니다. 네, 쏟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한마디 또 멋있게 또 하죠. 저는 그런 말 떠올렸네요. 돈으로 살수 있는 거는 집은 살수 있지만, 가정이라든지, 예. 부모님 이런 건살수 없는 것 같아요. 가정은 살수 없는 것 같아요. 집은 살 그렇죠. 수 있어요. 한국 와가지고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해가지고 뭐 집은 뭐 이렇게 엄청 좋은 강남 빌딩이라든지 이런 거살수 있지만 가정은 절대 살수 없는 것 네. 같아요. 가족과 가정은 절대 살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이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고요. 가정에 대해서 벌써 이 나이대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존경스럽네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정말 응원해주시고 예, 악플이라도 달아주세요. 예, 무풀이 제일 네, 맥 빠지는 거 필요 없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막 달아주세요.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량진이 TV와 개성 안학의 콜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m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